할렐루야. 옆에 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단풍놀이 안 가고 잘 오셨습니다. 이 좋은 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삼수생이 군대 가는 친구 송별회에서 술을 마구 퍼마셨답니다. 심야 버스를 타고 귀가하면서 그는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데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사니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집에 도착한 삼수생은 제일 두툼한 책을 꺼내 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예, 넌 뭐하니? 공부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술 먹었으면 얼른 자. 전화번호 책 거꾸로 들고 있지 말고. 포드라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글에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의 활동을 제한받아 손발이 묶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란 이전에 했을 때보다 훨씬 풍부한 지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면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노력하거나 도전할 의지를 상실해 버립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인물들을 보면 수많은 실패들을 하고 반복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성공의 고지를 점령하는 모습들을 많이 전기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포드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학문이 돼서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토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 실패자, 나고자, 그리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오늘 꼭 주님을 만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동굴에 갇혀 있어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인데 오늘 표제어에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는 호소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본 시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잊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백성을 살피는 일까지 전패를 하고 군사를 풀어서 오로지 다윗을 잡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 곳곳에 다윗을 잡거나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겠다고 하는 방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수배 전단이 온 나라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어느 한 곳도 안전하게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탄원시를 통해 울부짖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도전자들, 대적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 권세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엿보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쫓기고 있고 위험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위험, 사업의 위태로움 또는 직장의 불안정, 가정의 불화 등등 이런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좁히게 하고 그리고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도처에 펼쳐진 위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반면에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찾습니다. 신자라면 절대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간구합니다. 신자는 위험이 짓누르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고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구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결코 요동치 않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청각이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충,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위협과 위험, 이런 상황에서 이 재앙이 내게서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는 숨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재앙은 사울의 추격, 사울왕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피하는 것이 그에게는 사는 길이었는데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는 4절과 6절에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굴 속에 숨었을 때 저 굴 어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다윗이 나오면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사자들이 어슬렁거린다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신분이 노출만 되면 사정없이 잡아가고 목숨을 해치려는 세력들이 굴 어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들이 횃불을 들고 밝히는 그 불빛이 마치 다윗이 불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았다. 이렇게
절박했습니다. 이렇게 절명했습니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그를 지켜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날개 그늘에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보기만 하면 신고하려는 동네 주민들의 그 눈초리, 무서운 눈초리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다음엔 또 웅덩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장애물 경주와도 같습니다. 장애물 하나를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또 다른 장애물이, 지금 다윗은 장애물 하나를 뛰어넘고 나면 또 다른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인생이,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고 결심합니다. 아무리 은밀한 동굴도 다윗을 안전케 지켜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그늘에 숨을 때, 날개 속에 숨겨질 때 안전함이 있듯이, 바로 다윗은 인생은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의 백성에게 있어 환난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도, 아무리 지혜로운 수단도 결코 환난을 피하거나 대처하는 방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설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날개 밑이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이 위기를 헤치고 나가며 평안한 안식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한 세상,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노래를 불러보는 겁니다. 그분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렴을 다 함께 불러봅시다.
두 번째로 다윗은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리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다윗은 일순간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불안, 초조, 염려, 번민, 삶의 곤고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며 진정한 안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얻었던 다윗은 비로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말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새벽에 도망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의 손은 그물에 잡혀있고 그의 발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른 새벽을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새벽은 또 다른 날, 또 다른 희망을 말합니다. 그는 지금 현실로 보면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매우 불행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새벽을 맞이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온몸은 사자에 에워싸여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머리는 하늘을 향했고 다윗의 손은 수금을 탔으며 다윗의 입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삶 속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위협 앞에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직 사람들이 깨지 않은 고요한 새벽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신앙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몸에 멍이 들었고 자유함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사면 초과와 같이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확신된다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에는 족쇄가 채워지고 온몸은 피멍이 들었지만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온몸이 위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임만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는 걸 믿었을 때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잡았습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믿었기에 사자들이 굴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으렁거리고 있지만 그리고 불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결코 자신은 죽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았기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에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열방 가운데 노래하고 싶어 했는데 10절로 11절에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 같으면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공격적으로 나갈 텐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온천하 궁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극한 상황에서 부른 다윗의 노래는 너무나도 상상밖입니다. 세상에 사울에게 잡혀 죽게 생겼는데 주의 인자가 크시다니 그것도 궁창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는 5절과 11절에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궁창까지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살고 죽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이런 비장한 각오가 세워질 때 죽음 앞에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 앞에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시를 시작할 때는 두려운 것들이 보였는데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하늘에 계신 주의 보좌와 영광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에 지쳐서 낙담해서 나오신 분들이요, 오실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주님의 보좌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원했고 이를 위해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을 그는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화천에 있는 7사단 사단장 취임식에 제 개인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분의 인사말 중에 한마디는 목사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상관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유지들이 있고 축하객들이 있는 가운데 병사들이 지켜보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일행들 여섯 명의 목사님들은 얼마나 흡족했는지, 과연 훌륭한 장로다, 과연 믿음의 사람이다, 자기 출세 진급 연연해서 자기 신앙 고백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건만 그는 그 많은 만장을 이룬 자리에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서게까지 인도하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또 만족을 줬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다윗같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니 노래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이 고정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이 확고부동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 가실 때는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현실 앞에 보들보들 떨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주의 보좌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탄식으로 시작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듯이 오늘 교회 올 때 무거운 마음들이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 소망과 기쁨의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